대학생들이 팔걷어 붙이고 나서서 코로나 맵을 만들었습니다. 오, 다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오, 확진자들이 보입니다.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예, 예. 움직였던 동선을 기준으로 어느 약국에 들렀는지, 어느 병원에 갔는지, 혹은 어느 어린이집이 휴업에 들어갔는지 알려줘서 특히 학부모들 걱정이 많거든요. 네, 네. 코로나 맵에 지금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저기 어제 확진 판결 받은 두 확진자의 정보, 광주, 경기도 이동 경로가 벌써 막 저기 올라있어 있는 거예요. 정보 반영이 빨라요, 저희가. 진짜 빠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처럼 아이가 있거나 집에 어르신이 네. 있거나 맞아요. 아니면 뭐 노약자가 계신 분들은요. 사실은 이 앱을 보고 네. 사실은 조금 이럴 때는 좀 피해가는 것도 사실은 또 한 몫이거든요. 예. 그렇죠? 몇 가지, 이런 정보들이 예. 재빠르게 올라오는 것도 참 이게 놀라운 업데이트가 이제 네. 최신으로 되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는 게 세 종이 있는데 자 그중에 대표적인 게 코로나 맵인데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경희대 재학 중인 20대 대학생이 혼자 만들었고 네. 이 전공이 전자공학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프로그래밍을 독학한 학생인데 이런 게 필요한데 왜 없지? 그리고 본인이 그럼 내가 하지 뭐 해서 만들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이동훈 학생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학생 전화로 연결돼 있나 모르겠네. 전화 오늘 연결한다고 그랬는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좋은 일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공부 잘 하시나 봐요. 아유, 뭐, 네, 그런. 코로나 앱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만들게 된 계기가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슈화 되고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제 SNS나 이제 유튜브 같은 그런 매체에서는 공포를 조장하거나 약간 선동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오피셜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은 걸로 그러게, 제가 들었거든요. 산업경영공학과를 네네. 나오셨어요? 뭐 독학을 했다는데 뭐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우선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생겨서 책을 사서 거기 안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휴가 나올 때마다 이제 나와서 자격증을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 군대 있을 때 네. 관심이 있었다고요? 네네네. 보직이 뭐였어요? 저는 운전병이었었는데. 아, 운전병인데 또 다른 거를. 네네. 그랬군요. 네네. 다음에 컴퓨터 근데 또 이제 개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행정병에서서 이제 거기 관련해서 이제 컴퓨터를 좀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네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용자들이 지원해 준다고 해도 사비로 다 해결을 했다면서요? 그건 왜 그랬어요? 네네. 아무래도 좀 공익적인 목적으로 시작을 했었고 네. 사실 그 정도 서비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는 것보다 사용자들이 좀 더 서비스에 좀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서 네. 사비로 지원을 처음에 사비로는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이후에 좀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서 현재는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올려놓는 포털 매체에서는 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네이버 쪽에도 지금 지도 API라고 지도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네. 거기 이제 관련해서 한도를 지금 현재 1억까지 늘려준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놀라운 게요. 아니 네. 어제 확진자 동선이 바로 나오는데 이런 업데이트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지금 제보 메일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뿐만 아니라 이제 갑자기 이제 어제 속보로 뭐 19번째 그 확진자가 떴다라고 예. 제보 문의로 엄청 많이 그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보고 속보 확인하고 이제 그 타당하다 싶으면은 바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네,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분이나 같이 일하세요 지금? 지금 혼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서? 혼자서 이걸 해요. 업데이트도 하고. 네네네. 예? 아유 진짜 대단하네요. 야. 아주 그냥 저 일당 100, 1000만이네요. 아 이런 거 해보니까 정부에 바라는 점 뭐가 있습니까? 정부 쪽에 바라는 점보다는 그냥 네 지금 같이 지금 질병관리처 사이트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해 줬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네. 국민분들이 이런 사이트를 많이 참고해서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